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사에 대한 기록은 사실 16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예엘에서 시작해서 12번째 사사 삼손에게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자, 복습을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첫 번째 사사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사사 온예엘. 나중에는 번호만 보여주고 답은 안 보여줄 때가 올 거니까 열심히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온예엘이고 갈렙의 조카라 그랬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셨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 목동 출신이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셨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그죠? 바락과 협력하여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시스라를 물리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농부 출신이고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70명의 자식을 낳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비멜렉이 다른 아들들을 몽땅 다 죽였죠.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 야일 하면 숫자 무엇이 생각난다고요? 30명의 아들, 30마리의 나귀, 30개 성읍. 여덟 번째 사사는 입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홍길동, 그죠? 고난을 이겨낸 큰 용사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잘못해서 무남 동녀 외딸을 잃었죠. 에브라임 지파에게 본때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사사는 입산. 아들 30, 딸 30 모두 불신 결혼을 시켰습니다. 열 번째 사사 엘론, 열한 번째 사사 압돈, 열두 번째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가장 많은 힘과 능력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사죠. 사사기는 삼손에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7장부터 20장까지는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부록입니다. 부록. 여러분 사사기에는 부록이 있어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사실상 부록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부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록으로 나오는 이 두 사건은 좋은 사건이 아니라 나쁜 사건입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오늘 17장에 나오는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19장에 나오는데 레위인의 첩 성폭행 살인 사건입니다. 아주 둘 다 끔찍한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17장은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단 종교로 할 수 있습니다. 교주는 미가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성경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신상이 나오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무지무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훔친 돈의 액수가 장난이 아니죠. 은화 1,100개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지만 그 당시 제사장의 1년 연봉이 은화 10개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은 1,100개면 제사장 월급의 1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죠. 요즘 돈으로 하면 한 천만 불 정도 될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밖에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 돈을 도둑맞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저주가 심해서 그랬는지 혹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아들이 자수를 하죠. 아들 미가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들이 훔쳤던 돈을 돌려주니까 이 어머니가 금방 싱글벙글했습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했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의 말은 지극히 신앙적입니다. 말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축복도 믿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돈을 찾은 게 너무 좋아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신상, 우상 하나를 만듭니다. 3절 보세요.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주 헷갈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행동을 보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4절 보세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떳떳하게 아들을 위해서 신상, 우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은하 몇 개를 투자했습니까? 200개. 뭐 찾은 돈 은하 1100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사장 월급에 비하면 엄청난 돈이죠. 제사장은 은하 10개인데 연봉이. 제사장 20년치 월급이었습니다. 5절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집안에 신당을 차리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설치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가나안 지방에 있는 우상단지입니다. 우상단지. 이 집안의 믿음이 아주 헷갈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신앙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상신앙도 있고 마구마구 믹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제사장을 자기 아들 중에 하나로 그냥 마구 그냥 삼아버리는 거죠. 이때 떠돌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레위인의 직업이 본래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레위인은 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에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에 일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 모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성전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다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할 레위인이 이제 짭이 없는 거죠. 떠돌아다닙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는 본래 땅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죠. 그 대신 다른 지파들이 십일조를 드리면 그 십일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 모이지 않으니까 십일조도 하지 않았던 거죠. 성전에서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성전을 떠나서 레위인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마침 미가에게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잣집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위해 일하는 레위인이 된 거죠. 미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고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교회가 망하고 목사가 갈 데가 없는데 어떤 부자 재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고용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다. 미가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거죠. 12절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한 것이 아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돈으로.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미가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미가라는 사람이 차지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제사장도 나를 위해 일해야 된다. 목사도 나를 위해 일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아주 아주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죠. 이는 다르다 그런 뜻이죠. 단은 끝 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주 신실한 믿음 같이 보이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이죠. 끝에 가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처음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했죠. 문선명도 그러고 한국의 이재록 목사도 그러고 모든 이단이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가도 그랬습니다.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끝에 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죠. 여러분, 사사기 끝에 왜 이런 사건이 기록되었을까요? 사사기 시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참 신앙을 상실한 시대라는 거죠.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상을 믿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옛날 얘기니까 그런 것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혹시 그런 시대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용은 우상을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만난 말씀. 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 밑줄을 쳐봤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여기 밑줄을 치고 묵상을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21장에 가서도 반복이 됩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본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누구를 왕으로 섬겼습니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결정권자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결정하면 내가 왕입니다. 나의 소견을 따라 살면 내가 왕노릇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다스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도 이 미가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상 내용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은 그 직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직분이 장로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목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단 교주들이 목사던데요. 장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장로던데요. 그러면서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람을 심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나름대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나는 죽고가 아니라 나는 살고 예수님이 죽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옳으면 그게 옳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날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후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